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SDN이라는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태양광, 이 발전 사업자와 이 시스템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던가 태양 전지판 그리고 혹은 인벤터 등을 공급하는 이 태양광 사업과 그리고 사실은 이 태양광 관련주로만 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어민밀 레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 선회계를 공급하는 이런 엔진 조선사업부 역시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를 보고 있는 거겠죠. 먼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EU에서 이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이 목표 상향화 입법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요 관련 이 태양광이라든가 요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요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기존 목표 32%에서 이 40%까지로 상향을 하겠다. 지난해 이 계획 발표에 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로 인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이제 유럽 각국들의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강제화되는 것이거든요. 최근 이 의회 내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45%까지로 추가 상향하자는 의견이 지금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40%지만 45%까지는 이 부속 합의서에 담아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0% 정도의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EU의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시장이 지금보다는 두 배 이상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겪었던 특히 러시아 대상으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이 정책 드라이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이 확대, 가속화되는 이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유럽이 우선 이 신재생에너지 쪽을 선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 이 에너지 이 믹스 정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여기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또 어떤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이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행되면서 사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좀 역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이 실리콘 웨이퍼의 99%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세계 이 산업용 실리콘과 이 폴리실리콘의 절반이 이쪽 신장 이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OCI라든가 관련 종목들 중에 이 폴리실리콘과 좀 연결돼 있는 거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좀 중국이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 OCI가 좀 역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던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이런 또 재료들을 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저가 공세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 태양광 쪽에는 이 업스트림, 그다음에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이렇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공조화되어 있었는데 국내 대기업들이 이 업스트림 시장 쪽에서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운스트림으로 이 재편이 되는 과정 속에서 SDN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미 이 태양광이 좀 부각받기 전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이고 요 다운스트림 쪽에서 전반에 이르는 이 제품 제조를 하면서 태양광 모듈 그리고 전지판, 인버터 등 이 전지부터 전력계통에 이르는 부품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이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다운스트림 시장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또한 이 해외 대규모 이 태양광 플랜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 태양광 쪽에 주목을 받으면서 SDN은 더욱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이 사업 착공을 이제 9월에 할 예정인데요.
사실 지난 정부의 좀 특혜 논란과 이 선정 문제, 사업자 선정 문제 등으로 약 3년 이상 좀 답보 상태였던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이제 좀 생산된 전기 등을 이제 육지로 이렇게 보내는 이 송변전 설비 건설 공사, 여기에 이제 SDN이 가지고 있는 좀 기술 역시 좀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총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100메가와트의 발전 규모로 태양광 발전 기준 단일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SDN 역시 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에 좀 반대 매매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 과대 낙폭이 있었는데 원래는 조금 미리 좀 가줘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못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 과대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고 현재 가격부터 한 2,850원까지 오늘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가는 2,400원 정도,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목표가는 3,500원 부근, 지난 여름의 고점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더욱더 보셔도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SDN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